파격적인 가격 실속 더블 한 번에 즐기는 패션 아울렛 W몰 오랜만적 마트 쇼핑몰 W몰 가상 디지털 단지 사거리 W몰 이게 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 질문을 해요. 네. 네, 그러면 뭐 네네네, 해야겠습니다. 네네. 이번 정류장은 구로 사랑입니다. 아, 네. 네. 다음 정류장은 구로 시장입니다. 네, 네, 나중에.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구로 사동 커뮤니티 센터. 네네, 이것 좀 마치겠습니다. 통증 없이 나오세요. 초신의 의료시설과 대한민국 초신의 의료진이 여러분의 통증을 날려드립니다. 이번에 들으시면 구로 나르샤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로 119 안전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로 변전소 구로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Firehouse.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버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며 대화나 통화도 삼가하시고 하차 후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구로대교수 다음 정류장은 구로역 나이트 에비뉴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substation, 구로 elementary school.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착용하시고 미착용 시 수차할 수 없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로역 나이스 에비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일역 중앙유통상가 롯데마트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Station 9th Avenue. 승객 여러분, 예약장 장애인 인천구역은 교통역적 연료좌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역적상 신체로 이용하시기 위해 우선 연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양미래대학 구로혁신여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척주합대입니다. This stop is 동양미래유니버시티 구로혁신호텔. 고척 스타일로에 가시는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류장에서는 복도가 111cm, 1117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남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목동 Apartments 11단지 1117 door. 정류소는 신정 1동 주민센터 신호 세마을 금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명 내거리역 지하철 2호선입니다.
성명원입니다. This stop is 신정 메거리 스테이션. 임플란트,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아주 잘하는 목동 바로 치과.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면 일요일에 오세요. 하이마트 바로 옆 목동 바로 치과. 이번 정류소는 제휴 여성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양가주택입니다. 누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누구나 인명으로 무료검사 증상 없어도 혹시나 할 땐 꼭 검사받으세요. 문의 119 서울특별시. 이번 정류소는 양강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까치산역 2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양강유로스코. 사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화곡동 백호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화곡동 대리마파크 화곡중앙시장입니다. The stop is 화곡동 백호사.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게 뛰어탈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등이 걱정되면 나누리 병원. 목, 허리 불편할 때 나누리 병원. 주사 치료부터 내시경, 고난도 수술까지 나누리 병원으로 가실 분은 입원해 드리세요.
주택길은 서울 방송의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우정 출발길입니다. 뉴스타트.
2번 정류소는 강서구청 사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등촌중학교 백석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강서구 오피스 사거리. 서울 은 평생클리 서울대 의대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게스트 대상품 50분 안전한 강서 브랜드 알파트 침대였고 서울 은 지금 도착 번호는 1715번, 600번, 버스입니다.
버스입니다.
탑재합니다. 중앙선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